안녕하세요. 바벨 가톨릭 리세입니다. 자, 오늘은 바벨 가톨릭 턱걸이 튜토리얼 레벨 4! 자, 지난번 레벨 3 다 해보셨나요? 꼭 차근차근 단계를 거쳐서 이쪽으로 넘어오시길 바랍니다. 자, 첫 번째 동작입니다. 와이드 그립 LC 풀업 턱걸이. 두 번째 동작, 신업 그립 LC 풀업. 세 번째 동작, 얼터네이트 그립 풀업입니다. 자, 그러면 동작을 살짝 먼저 보여드리면서 포인트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. 와이드 그립이지만 L시즈로 잡아놓은 테크닉이기 때문에 더 많은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해보시기만 알겠지만 광배의 자극도 굉장히 많이 오고 특히 우리 코어 쪽에도 복부 쪽에도 굉장히 큰 자극이 옵니다. 두 번째 동작입니다. 신업그리 LC 프로입니다. LCC라고 해서 똑같은 포스처를 자세를 취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상완의 각도에 따라서 이 팔 근육들이 조그만 팔 근육들이 들어가는 퍼센테이지가 달라요. 또 인대에 이런 전해지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팔을 여러 방향으로 잡으면서 운동하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. 신업그리 다시 다음으로는 얼터네이트 그립 풀업입니다. 얼터네이트 그립은 한쪽은 언더로 한쪽은 오버로 잡는 거예요. 이렇게 하게 되면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은 데드리프트 할 때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파악력, 이 손에 잡고 있는 이 힘이 굉장히 세집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쪽은 언더로 한쪽은 오버로 잡고 펴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잡아드렸는데요. 오늘의 마스터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우리 와이드 그립 LC 풀업 같은 경우에는 5개. 두 번째, 친업 그립 LC 풀업 같은 경우에는 5개. 세 번째, 얼터네이트 그립 풀업에서도 5개로 마스터 기준을 잡겠습니다. 동작 간 쉬는 시간은 20초 정도 두시도록 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시도록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때도 같이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 동작. 오늘도 운동신경 가지고 파이팅!